침체 일로를 걷던 동구 중앙시장에 젊은 창업가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동구가 청년들에게 빈 점포를 빌려주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달 중 10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고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상가 안. 이곳에 창업을 준비 중인 양수연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허름한 가게는 새 단장을 통해 미술 갤러리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가급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기회를 좀 열어주고 싶어요. 전시라는 공간과 그리고 문화예술 쪽이라는 공간을 좀 소외된 층이잖아요. 이쪽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많이 좀 소통도 좀 해보고 싶고. 또 다른 청년 창업가 김혜성 씨는 요식업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다양한 요리 경력과 젊은 열정이 큰 자산입니다. 이 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잠재력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차이나타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거리하고 같이 활성화시키면 충분히 자신감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통시장 골목 곳곳에 젊은 창업가들이 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 중앙시장에서 문을 여는 청년 창업가게는 모두 10곳입니다. 만 40세 이하 청년들이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구가 가게 인테리어에 필요한 비용의 60%와 함께 11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청에 창업 지원 공모에 선정돼 2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청년들이 찾아온 걸 환영하면서도 자립하지 못하고 떠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사려 온 사람들은 이제 막 뭐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여유가 없으면 걱정스럽게 뭐 두고 봐야죠 일단. 우려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전문 청년 상인 창업 지원단이 온라인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 사격하며 든든한 조력자로 나섭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템이 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어떤 SNS나 이쪽으로 홍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은 청년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새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TV로드 뉴스 고태욱입니다.